자,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슨 세나 케이트 세 명의 대화예요. 먼저 이게 뭐야? 잠깐만요. 자, 위치가 좀 틀어져 있었네요. 다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스에 대한 얘기한다 했죠. Did you make that mask, 세나? Okay, 네가 만들었니? 저 마스크를, 세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hat 네 가지 that 지금까지 배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 가지 that. 1번은 I like that 이라든지 또는 뭐 I like that book 이렇게 얘기하는 지시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 예, 이거 해석이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뜻이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이요. 매우 춥진 않다. 그렇게까지, 그렇게도 춥진 않다.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다니까. 이거는 부사라 했습니다. 어찌시. 얘가 지금 that이 cold라는 어떤 시를 꾸며주니까. 어찌 어떻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사고요.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세 번째 that이 I know that he likes 나는 안다.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건너앉는 대시고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략되는 걸 보고 뭐라 했냐? 접속사 했죠. 뭐, 요 정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서 Did you make that mask?는 지시사죠. 지시사. 대시 mask. 요거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거죠. 나는 저 책을 좋아한다. 네가 만들었니? 저 마스크를, 저 탈을 지시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Did you make that mask, Senna? 라고 물었는 거에 대한 대답이니까 Yes, I did가 생략됐죠. Yes, I made. 뭐, did는 또뭐 대신 왔냐? 이거 대동사니까 Yes, I made that mask가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about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요거 주의하라 했죠. How do you think about it? 아니고 What do you think about it?이고요.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뭐 What is, 뭐 What 줄였어도 되고요. What's your opinion of What's your opinion of it? 그다음에 자 이제 How를 쓸수 있는 것도 있었어. How do you feel about it? How do you feel about it?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어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How is it? How is the mask?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it은 the mask 대신 왔죠. mask. 자,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죠. How do you feel about it? What's your opinion of it? What do you think of it? 이런 것도 있었죠. Okay. 그 다음에 I think that 생략됐죠.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또는 뭐 I think 대신에 I guess 이런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I guess that it's great. 난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It은 계속해서 the mask 대신 온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I think the mask is great. great는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good 같은 거 있겠고요. amazing. 이런 것들. wonderful, fantastic. 그 다음에 terrific. 이런 것도 있었죠. terrific.
그 다음에 뭐 반대되는 거는 별로 안 좋으면 뭐 bad라든지 또는 뭐 terrible, 끔찍한 이런 뜻의 terrible. 뭐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terrible은 끔찍한이고 terrific은 훌륭한, 멋진, 끝내주는 이런 뜻이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어휘 챙겨주시고요, 단어. 그 다음에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이제 더 계속해서 더 마스크 대신 오고 있고요. 더 마스크. Is the mask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 탈은 전통적인 한국의 탈이니, 요뭐 주의하라 했습니까? Traditional Korean mask에서는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어순 주의. Traditional Korean mask.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Yes, it is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래, 여기 생략된 말은 Yes, it is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래, The mask is a traditional Korean mask. Yes, the mask is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래, 그 탈은 전통적인 한국의 탈이야. 그 다음에 What is it for?는 해석해보면 뭐 계속해서 The mask 대신 왔으니까 What is the mask for? 라는 뜻이, 원래 표현은 그거고요. What is the mask for?고요. 예, 그래서 용도 묻는 걸 했어. 그 탈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 라는 뜻이니까. 그 탈은 뭘 위한 거야? What is the mask for? 용도 묻기. What is the mask for? 그탈뭘 위한 거야? 그래서 It's for the school festival. 그것은 학교 축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the mask 대신 왔죠. The mask is for the school festival. 그 탈은 학교 축제를 위한 것이다. 학교 축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for? 여기 있죠. What is it for? It is for the school festival. 그래서 이게 명사의 덩어리니까, 이름씨 덩어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으로 묻고 있죠. 그다음에 이유 묻기 나오고 있죠. Why do you need the mask for the festival? 그래서 너는 왜 필요하냐? 그 탈이 학교 축제를 위해서. 자, 이유 묻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바꿔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how come 있었죠. How come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이런 것도 있죠. How come you need for the school festival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what makes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Okay, why do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How come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What makes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이런 것들. 근데 요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 이런 것들 조금. 어쨌든 만약에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고르세요 했을 때 고를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되겠고요. 눈에는 익혀놓으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유 묻고 답하고 있죠. 왜 필요하니? 했더니 because I do.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전통적인 한국의 탈춤을. 이것도 어순주의죠. Korean이라는 형용사가 명사에 가장 가까이. 얘도 형용사인데 국가 형용사가 명사랑 가장 가까이 붙여야 된다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형용사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전통적인 탈, 한국의 탈. 얘도 형용사로서 마스크 꾸며주고, Korean도 형용사로서 마스크 꾸며주는데, 국가 형용사가 명사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sounds like fun.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것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는 뜻이고, 그것은 뭐 대신 왔습니까? 네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국 전통 탈, 우리말로 하면 한국 전통 탈춤을 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맞죠? 한국 전통 탈춤을 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하니까. 자, 그러면 한국 전통 탈춤을 추다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한국 전통 탈춤을 추다인데, 추는 것 만들어서 이 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to do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해도 되고요. 또는 doing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대신 맞죠? 다 쓰기 귀찮아서. To do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sounds like fun. 또는 doing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sounds like fun 이고요. 춤추는 것은 안 반기려봤자 it으로 바꿨을 수도 있죠. It sounds like fun. 그래서 이게 들리다라는 지금 동사로서 사운드에도 뭐 뜻이 한번 챙겨보고 사운드는 소리란 뜻도 있고 들리다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들리다란 뜻이니까 동사고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e, she, it이니까 안 반기려봤자 그래서 이렇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고요.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like가 여러 가지 뜻 중에 fun부터 먼저 하면 fun은 재미, fun은 재미란 뜻도 있고 재미있는 이런 뜻도 있다 했죠. 그럼 지금은 재미라는 명사로서 지금 문장 속에 들어온 거고요. 명사 앞에 있는 like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고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합쳐서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이런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 like fun의 뜻이 재미라는 명사 뒤에 앞에 like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뭐와 같은 좋아하다 아닌 건 아닐 거고 재미있을 것 같은이고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그것은 재미있을 것 같은 들린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탈춤 추는 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지금 이제 세나가 뭔가 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외국 아이 두 아이, 제이슨과 그 다음에 케이트라는 외국 아이 두 명이 셋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이슨이 세나를 쳐다보고 이거 세나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세나 너는 저 탈을 만들었었냐라고 과거 시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세나가 만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만든 탈에 대한 의견을 제이슨한테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또는 뭐 둘이 같이 쳐다보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you는 제이슨과 케이트라고 볼수 있죠. 제이슨과 케이트에게 이렇게 이제 이거 대명사죠. 대명사 선생님이 안 반기려봤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하는 건지를 아는 것이 내용 파악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름 써두면 좋겠죠. 앞으로 세나를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는 S, 제이슨 J, 케이트는 K라고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이슨 생각하기에 그 탈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케이트가 잠깐만요. 그다음에 케이트의 질문은 그뭐 세나가 만든 것이 전통 한국 탈이었는지 물어봤고요. 또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이 있는데 세나가 만든 건지 물어봤는데 맞고 한국 전통 탈인지 물어봤는데 전통 탈도 맞고요. 그다음에 제이슨이 뭘 물어보냐면 용도를 물어봐요. 제이슨이 용도를 물어봤더니 세나가 학교 축제를 위한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케이트 이제 제이슨 용도 묻고 케이트는 이유를 묻죠. 탈이 필요한 이유, 축제를 위해서 도대체 탈이 왜 필요할까 물어봤더니 세나는 탈춤 공연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내용 파악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나 봅시다. 자, 그래서 conversation A. A. Conversation B. 아, 참, conversation B. 자,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제이슨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세나를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들었었니? 저 탈을 세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Did you make? 하고 있죠. 제이슨이. Did you make? 그다음에 좀 멀리 있는 느낌의 지시사 That mask, 세나. 이러고 있죠. Did you make that mask, Senna?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I did 했는데 yes까지만 얘기하고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 묻기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세나가 말하기를 yes I did.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생각하니이지만 what do you think about it? 또 of를 써도 된다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it? What is your opinion of it? 그 다음에 how do you feel about it? How is it? 그거 어때? 이런 간단한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다 이러죠. 제이슨 말을 잘해. 제이슨이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겉만 드는데 생략한 형태로 나오죠. 왜 제이슨이 말하기를 I think that it's great. I think it's great. Okay, I think that it's fantastic, terrific. It's terrific, terrible 말고요. Okay,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할 차례냐 하면은 케이트가 말하죠.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 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어순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가 말하기를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하죠.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오케이, 그랬더니 맞다 그러죠. Yes, it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한 말이네요. Yes, it is a traditional Korean mask. 자, 그 다음에 제이슨이 물어보면 용도 묻기죠. 용도 묻기. 그것은 뭘 위한 거야? 이러죠. 그것은 뭘 위한 거야? 준비됐습니까? 말해보세요.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그랬더니 요거 그대로 it is로 바꿔서 대답하죠. It is for the school festival. 그래서 학교 축제를 위한 거야. It's for the school festival.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케이트가 이유 묻는 거죠. 필요한 이유. 학교 그래서 왜 너는 그것을 필요로 하니? 그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가 왜넌 필요하니? 그것을 why do you need it? Why do you need it? How come you need it? What makes you need it? What makes you need it? Why do you need it? 소리 내서 말합니다. 방금 했던 거 지금 따라서 하시고요. Why do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Why do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왜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전형적인 거 because가 나오죠.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무엇을 전통 한국 탈춤을 나오죠. 마찬가지 어순도 주의하시고요. 내가 할 것이기 때문이야. 자, 누가 말합니까? 세나가 말하죠. Because I do 무엇을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어순주의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 말합니까 이제 누가 말한다 이런 말을 듣고 제이슨이 말하죠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런 말 나오죠 됐습니까 제이슨이 말하길 That sounds like fun That sounds like fun. 오케이. 아, 여기에서 조금 짚을 게 있었는데 선생님 안 짚은 것 같은데 요 부분 바꿔 쓸수 있는 거. That sounds 재미있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의 That sounds interesting이라든지 또는 어차피 funny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That sounds fun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That sounds interesting. That sounds fun. Like fun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얘기했어요. Fun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얘기한 거 아니야. That sounds interesting. Okay. Like가 오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것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것 같이 들린다 할 때는 사운드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뜻은 어떤 것처럼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 작업이야.
Listen and speak 1A2입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쭉 읽으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뭐 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하는 시간이죠. Okay, 거리 Paul,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의견 물어봤네요. 했더니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그랬더니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It is a wonderful country for travel.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여행을 위한 아주 멋진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 한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Korea. 그래서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다, 한국에는.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Korea. 그랬더니 거리, What is your favorite place?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뭐니? 오케이. 우리말로는 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니? 이렇게 되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place? 이 자리에 뭘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거랑 눈에 띄네요. 이거 대신에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이거 대신에 또딴거 쓰면 안 되죠. 물어봤더니 My favorite place is 경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경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진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하겠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여기에 I think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It is a wonderful country for travel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 뭐가 있죠? 그 다음에 it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 그 다음에 there are 존재 표현이죠. 존재 표현. 존재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할때 쓰는. 그래서 뭐요 부분 같은 경우에 뭐 there의 두 가지 뜻도 얘기하겠고 이 자리에 i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 하겠고요. So many beautiful places.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그 다음에 한국에 하려니까 전치사는 구미에 할때 인구미 하듯이 한국에 할때 인코리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엉뚱한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What is your favorite place?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묻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도 바꿔 쓰는 거할 거지만 요것도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 할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My favorite place is 경주도 마찬가지.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해보세요. 제일 짧은 것부터 해볼까요? 제일 짧은 거 하면 뭐예요? How is Korea? 한국 어때? 아시죠? 오케이. How 뭐 했으니까 또 How 쓸수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넌 어떤 느낌이 드니가 있죠? How do you feel? 너 어떤 느낌이 들어? How do you feel? About Korea, 한국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라는 명사를 쓸수 있죠. 이번엔 다시 what을 써서, what is, 줄여서 what's your opinion? opinion. 그 다음에 전치사 of Korea. what's your opinion of Korea? how do you feel about Korea? how is Korea?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그래서 이 자리는 이거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대답이 벌써 보이죠. 자, how가 안 되고 what이 되는 이유는 이유부터 먼저 하면 I think 여기에 대시 생략됐고 내가 생각한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생각한다. 한국이 여행을 위한 아주 멋진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것이 됐죠, 거. 난 생각한다. 한국이 여행을 위한 매우 훌륭한, 멋진 나라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것이니까, 것. 나는 그거 생각해.
무엇을 생각하니? 그거 뭐? 한국의 여행을 위한 멋진 나라라는 것. 그래서 왔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우스 만든다 했고요. 대시 생략됐고, 대시 생략되는 이유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죠. 명사절을 정식으로 설명하면, 원래 정식 용어로 설명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했어. 대시 생략될 조건은 겁 만드는 대시며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후치 수식이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래서,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여행을 위한. 또 여기 얘도 있죠. 얘는 근데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컨트리 꾸며주는 말이, 원더풀도 꾸며주고, for travel도 꾸며주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한국은 여행을 위한 나라. 또, 그냥 나라가 아니고, 멋진 나라. 그래서, 한국은 여행을 위한 멋진 나라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더풀 뭐 대신 쓸수 있는 거뭐 테라픽이라든지 그레이트 이런 거할수 있겠죠. I think Korea is a terrific country. I think Korea is a great country for travel. 여행을 위한 멋진 나라라고 생각해. 자, 그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뜻. I go there 할때 there는 거기에란 뜻으로서 뜻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쓰인 대어는 아무 뜻이 없고 대신 비동사가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죠. 근데 비동사는 뭐 is, are만 있는 게 아니고 is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요렇게 해석해 보면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죠. 장소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복수. 그것들이 있다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선택하셔야지.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인 이즈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즈, there is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그래서 여기는 해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딱 보고도 아, 이 사람 지금 이 녀석이 폴이 지금 there are 하는 순간 이 여자애는 폴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요까지만 들어도 알수 있습니다. 요까지만 들어도 폴이 지금 하는 말이 뭔가 여러 개가 있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요까지만 들어도 알수 있죠. 그래서 있다.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한국에는 영어 순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거기에가 아니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What's your favorite place의 해석은 네가 가장 좋아 너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냐 라고 할것 같죠. 그래서 이 자리에 where를 쓰지 않도록 이번엔 조심해야 되겠죠. 왜 where를 쓰면 안 되는지는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이렇게 됐죠. 얘가 되고 얘가 뭐 그대로 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경주가 이 질문에 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경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딥니까? 무엇입니까? 이 명사니까 경주는 고유 명사죠, 이거. 명사니까 명사란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사람은 아니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이 되는 거죠. what is your favorite place가 여기 있죠. 그래서 where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what's your favorite place? my favorite place is 경주인데 요거 what's your favorite place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일단 우리말로 생각하면 무슨 장소를 어떤 장소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자, 어떤 색깔, 무슨 색깔이 뭐예요? 영어로 What color죠? 그러면 어떤 장소, 무슨 장소는 뭐겠어요? What place겠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what place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뒤에 붙이면 되니까 what place do you like best 또는 most what place do you like most what place do you like most 어느 장소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거 같은 표현이죠. What's your favorite place? What place do you like mo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My favorite place is 경주 같은 경우에도 I like 경주 most bes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I like 경주 best 됐습니까?
그다음 애들은 최상급이니까 뭐더 이런 거 써. I like 경주 the most. 참 이거 다들 선생님 깜빡했네요. What place do you like the most?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도 다양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전체 내용. 자,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폴이라는 남자에게 한국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 이름 물어보고, Paul,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How is Korea? 하고 어때? 그랬더니 폴이 나는 생각한다 라는 방법, 요 guess로 바꿔 쓸 수도 있죠. I guess, I think. 폴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끝내주는 나라야. 뭐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For travel. 뭐 travel이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여행하다, 여행 중에. 여기는 여행. 전치사 뒤니까 명사의 뜻으로 왔겠죠. 여행을 위한 멋진 나라라고 생각한다. 자, 여행을 위한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3번 문장, 요 문장 붙을만 하죠. 그래서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존재한다.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Korea. 한국에는. 그러니까 뭐 매우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많은 장소들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장소가 어디니? 라고 What's your favorite place? 했고 그 다음에 폴의 최애 장소는 경주라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My favorite place is 경주.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 얘기들 있죠. 뭐,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있네. In my opinion 이런 것도 있었죠. I guess it is a wonderful country for travel. In my opinion it is a wonderful country for travel. 이런 것들. 자, 뭐 특별한 거 없고 바로 만나봅시다. 자, 먼저 말을 하는 애는 누구예요? 폴이에요?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애가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름 부르고 나서 포라 한국 어떻게 생각해? 의견 묻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ul, what do you think of Korea?도 가능하죠.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What do you think of Korea? What's your opinion of Korea? How is Korea? How do you feel about Korea? 그랬더니 나는 생각한다 이 표현이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을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환상적인 나라야. 뭐를 위한? 여행을 위한 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폴이 말합니다. 매우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다. 어디에?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폴이 말하기를 I think 대생략하고 It's a wonderful country 이러죠. Korea is a wonderful country. 뭐를 위한? For travel.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Korea.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자애가 뭐를 물어보죠. 제일 좋아하는 장소 묻기. What's your favorite place?가 나오고 있고요. What place do you like the most? 라고 물어봤죠. What place do you like the most? What's your favorite place? 했더니 My favorite place is 경주. Okay, I like 경주 the most. 됐습니까? 나는 경주를 가장 좋아한다. Okay,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보이와 걸의 대화고요. 걸의 이름은 이렌느네요. 이렌느. 좀 특이한 이름이죠. 이렌느. 자, 그래서 보이가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이렌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렌느야? I think Korean people are very kind.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해. What about the food? 음식은 또 어떻니? Do you like겠죠? Do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해? 그랬더니 Yes, it's delicious. 이거 맛있어. 간단한 대화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꿨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자리에 대신 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ind의 여러 가지 뜻
한번 짚어보겠고요. 여기서의 뜻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What about the food?는 원래는 좀 긴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이 대화 안에 한 번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걸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죠. What about the food? 음식은 어떻니? 그 다음 좋아하는 거 묻고 있죠. Do you like Korean food? 그랬더니 여기 뭐 생략됐고 뭐 대신 왔죠. 됐습니까? Okay, delicious. 그거 맛있어. 오케이. 어차피 이게 뭐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요게 뭐를 물어본 거에 대한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요 앞에다가 뭐를 쓸 수 있죠. 또 여기 그러니까 yes 뒤에 생략된 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t is delicious 앞에 뭐를 또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how is는 안 되네 이번에.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보이네요.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Iran? 에서 How is 제일 짧은 거 How is Korean people? 은 틀렸죠, 이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How is Korean people은 Korean people 앞만 길어봤자 뭐인지 생각해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How are 써야죠. How are Korean people?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 어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ow do you feel about Korean people? 그 다음에 What's your opinion of Korean people? What do you think of Korean people?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 think, I guess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I guess 라든지 in my opinion in my opinion을 썼을 때 뒤에 that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in my opinion은 그냥 누가다가 아니기 때문에 opinion 하고 그땐 쉼표만 in my opinion they are very kind I guess that they are very kind I think that they are very kind 뭐 얘나 얘일 때는 왜 대시 생겼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매우 친절하다라 는 것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매우 친절하다라 는 것이니까 얘들 이 부분을 것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근데 in my opinion they are very kind 해석해 보면 내 의견으로는 이란 뜻이야. 이거 주어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의견으로는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가 그대로 와야 되겠죠. 이걸 썼을 때는 내 의견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매우 친절하다라 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매우 친절하다라 는 것을 그러니까 I think나 I guess 뒤에는 목적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말이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in my opinion일 때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내 의견으로는 그들은 매우 친절해.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당연히 Korean people 대신 왔죠. I think Korean people are very kind. I think the Korean are very kind. Okay, what about the food? 음식은 또 어때? 자, 요거는 지금 원래대로 하면 만약에 음식에 대한 거를 먼저 물어봤다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in Korea? 이래야 되겠죠. 또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food?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Korean 넣을 수 있죠. What about the Korean foo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food? How is the Korean food? 한국 음식 어때? Do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그랬더니 yes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yes가 뭐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do가 생략된 거죠. Yes I like Korean f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I like Korean food because 만약에 yes라고만 대답 안 하고 yes I like Korean food라고 했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장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뭐 이렇게 묻죠. What about the Korean food? 한국 음식 어때? Do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그랬더니 yes I like Korean food because it is delicious. 이렇게 붙여 버리면 한 문장이 돼 버리죠. 그래 나는 한국 음식 좋아한다. 한국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why do you like 뭐 yes 만약에 여자애가 yes 말했어. 그러면 이제 남자애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Why do you like Korean food? 한국 음식 왜 좋아해? Because it is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간단히 살펴봤고요. 보이와 걸 서로 친구 사이인 것 같고 걸의 이름은 이란인 거 보니까 외국인인 것 같죠. 그래서 얘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남자애가 이란이라는 여자애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이란의 의견은 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 자, 요거 참안 했는데 이건 여기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죠. 친절한이고요.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었다. 종류란 뜻도 있었죠. 여기선 친절한이고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또 어떻니? 너 한국 음식 좋아해? 라고 남자애가 물어봤더니 이랜드는 그래 나는 좋아하는데 한국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좋아해. 한국 음식을 맛있어하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랜드와의 대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묻기죠. 뭐에 대한 의견을 남자아이가 먼저 묻죠.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아이린인가요? 아, 이린.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Irene? 아이린 맞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 어차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사람 이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Irene? 그랬더니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거 쓰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매우 친절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Irene이 말하기를 I think that they are very kind. I think they are very kind. I think Korean people are very kind. In my opinion, they are very kind. I guess they are very kind.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남자애가 이번에 뭐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줄여서 물어보죠. 음식은 또 어떻니? 너는 한국 음식 좋아하니? What about the food? Do you like Kore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like Korean food because it is delicious가 나오죠. Yes, it's delicious. Korean food is delicious. Korean food는 is로 받아야 되고, Korean people은 they로 받아야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they, Korean people, Korean food는 안만 길어봤자 it.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자, 워먼과 어떤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에 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Mr. Wilson 남자 이름이 윌슨이 모양이죠. Mr. Wilson,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왜 당신은 방문하는 것을 원합니까? 한국을 왜 한국 방문하고 싶어 해요?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오케이, 뭐, 이 스캔할 때 빛이 비쳐가지고 글씨가 좀 날라간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자, 그랬더니 미스터 윌슨이 대답합니다. Because I will enter a taekwondo festival. 됐습니까? 내가 태권도 축제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묻고 답하고 있고요. Oh, that sounds cool. 오, 그거 참 멋지게 들리는군요. Have a nice trip. 멋진 여행 하세요. 자, 요런 대화는 어디서 하는 대화냐면요. 해외여행 가본 친구들 알 텐데, 이거. 입국 절차할 때, 입국 심사장에서 하는 거죠. 입국 심사. 입국 심사장에서, 이 여사는 입국 심사장 직원이고요. 입국 심사장 직원이고, 이 사람은, 이제 관광객이거나 하여튼 해외에서 온 외국인인 거죠. 입국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장 직원이 Mr. Wilson C.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유 묻기죠. 왜라는 말로 시작했고 그 뒤에 do you want가 왔으니까 왜 원하는지 있습니까? 한국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너무 굵게 됐는데 잠깐만요 좀 줄여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뭘 쓰면 안 되죠. 조심하라 했고요. 그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I will enter Taekwondo Festival. 내가 태권도 축제에 참가할 거기 때문에 뭐 because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nter. enter도 여기 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Because I will enter a taekwondo festival. 네, 태권도 축제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더 짧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당신은 왜 한국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 태권도 축제에 참가하려고요.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에 대한 얘기, sounds 할때 s 왜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cool의 다양한 의미를 이번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have a nice trip. 뭐 이제 입국 심사 통과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멋진 여행 되십시오. 오케이. 뭐 멋진 시간 보내세요. Have a nice time, have a good time 이런 표현이죠. Have a nice trip, have a good trip, have a nice trip.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want? 왜 원하니? to visit. 이딴 거 쓰면 안 되죠. 한국 방문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visit은 전치사 쓰지 않고 명사를 그냥 붙일 수 있고, 이걸 원래는, 정식 명칭은 얘는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동사란 녀석들은 목적어를 뒤에 붙일 때 전치사를 쓰지 않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go는 뭐겠어요? go는 자동사겠죠. go to Korea. 얘는 go는 자동사다. 그래서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명사를 뒤에 붙이고 싶으면. Why do you want to go to Korea? 뭐 여기서는 이제 입국 심사장이니까 go보다는 come이 좀더 어울리겠네요. Why do you want to come to Korea? 이런 것들. 뭐 go도 come도 전부 다 전치사에 있어야 됩니다. Okay. Why do you want to come to Korea?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visit이랑 바꿨을 수 있는 표현 지금 한 거죠. Why do you want to come to Korea? 한국에 왜 오고 싶어 합니까?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visit일 때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참가, 뭐 엔터가 어떤 뭐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 어떤 여기 행사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럼 참가하다가 여기에 태권도 축제가 있으니까 태권도 축제에 들어간다라는 해석보다는 태권도 축제에 참가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가 참가할 거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축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nto 같은 전치사 필요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enter도 그렇다면 무슨 동사다? 얘도 타동사다. 자동사가 아니다. 전치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into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to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듯이.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Because I will enter a taekwondo festival. 예, 그다음에 That sounds cool. 해석하면, 오, 그거 멋지게 들리는군요. 멋질 것 같군요. 멋진, 뭐, 멋질 것 같아요. 멋지게 들린다. 네, 우리말스럽게 하면, 멋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태권도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뭐 대신 왔다? To enter a taekwondo festival 또는 entering a taekwondo festival. Sounds cool. 이죠. 참가하는 태권도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사운드 쿨이고요. 아참 여기서 그거 안 했네요. 요거 훨씬 더 짧게 하면 요렇게도 할수 있죠.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라고 물어봤는데 to enter 문장은 아니긴 하지만 to enter a 태권도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조금 뭐 너무 짧아서 조금 뭐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뭘 쓰면 되겠다? In order 이런 거쓸수 있죠. In order to enter Taekwondo Festival, so as to enter Taekwondo Festival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뭐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배웠죠.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In order to enter a Taekwondo Festival. 됐습니까? 비코드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비코드를 썼을 때는 비코드는 접속사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윌 조동사 썼죠.
하지만 이렇게 in order to enter taekwondo festival, 태권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sounds in 이유는 얘가 소리가 아니고 들린다 동사고 삼칭탄수 주어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소리들이 아니죠. 그것은 들린다 동사 누가 다 해서 다자 부분 동사 부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ol. cool은 서늘한, 시원한 이런 뜻도 있죠. 이 뜻으로 그냥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멋진, 훌륭한 이런 뜻도 있죠. 오케이. wonderful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뜻으로 that sounds great. 멋질 것 같아요. have a nice trip. 멋진 여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럼 또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자, 먼저 얘기한 건 여자였죠, 여자. 여자가 입국 심사 직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 부르고요. 미스터 윌슨 씨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오케이, 이유 묻죠. 왜 원하니? 왜 너는 원하니? 한국 방문하는 것을. 됐습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미스터 윌슨,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비짓은 타동사니까 전치사 넣지 마시고요. 이유 묻고 있습니다.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그랬더니 내가 참가할 미래 시제로 또 얘기하죠. 내가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태권도 축제를 그래서 미래 시제인데 접속사 because 써서 남자가 말하길 because I will enter a 태권도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enter 뒤에도 enter into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여자 반응이 뭐 멋질 것처럼 들리고 멋진 여행하세요 이런 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Oh, that sounds cool. Have a nice trip. Oh, that sounds cool. Have a nice trip.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여자 둘이서 대화하는 부분이네요. 오케이, 뭐 되게 비슷합니다. 예, 간단히 지나갈게요. 오케이, 여자 둘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번엔 미스 그린이라고 나오죠. 미스 그린,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아까랑 똑같았고요. Because I want to learn.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것을 이거 코리안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한국어란 뜻이겠죠. 뭐 여기 learn 배우다니까 뭐 한국의를 배우겠냐, 한국인을 배우겠냐, 한국어를 배우겠냐 뻔하죠. 얘 때문에. 얘 뜻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Okay, sounds great. Enjoy your stay. Stay. 뭐. 머무르시는 동안 잘 지내세요.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즐기세요. 당신의 한국에서의 머무름을. 한국에 머무른 걸 즐기세요. 뭐잘 재밌게 지내세요. 한국에 있는 동안. Enjoy your stay. Have a nice 여기는 뭐 여행 온게 아니네요. 여행 온게 아니니까 Have a nice trip 이 자리에 Have a nice trip 오면 어색하겠죠. 내가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러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안 되겠죠. 그냥 있는 동안 잘 지내세요. 이런 느낌의 Enjoy your stay가 어울리지 Have a nice trip 같은 건 이상하죠. 뭐 Have a nice stay는 괜찮겠네. Have a nice day, Enjoy your stay. 근데 Enjoy your stay 이렇게 씁니다. 계시는 동안 잘 지내세요. 자, 형광펜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want to learn Korean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짧게 할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뭐좀그 짧게 하는 걸 원래 문장으로 길게 해버리면 이렇게도 됩니다. 어떤 의미로도 바꿔 쓸수 있냐. 나는 한국 방문하는 것을 원한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나는 한국 방문하는 것을 원한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도 되고요. 내가 한국어 배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있고 뭐 great 바꿔 쓸수 있는 거. Your stay, stay의 여러 가지 의미 됐습니까? 근데 stay가 동사로도 쓰이죠. 그럼 요거 동사로서 다른 표현하는 거 한번 또좀 이따 살펴봅시다.
동사로서 이 표현을 얘를 동사로 써먹어서 다른 표현하겠다는 것은 우리말로 어떤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냐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즐겨보십시오. 이런 표현도 이 자리에 대체 가능하니까 꼭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미스 그린이니까. 비지 투 가면 안, 비지 투 코리아 하면 안 되고, 뭐, 인, 뭐, 하여튼 전치사 다안 된다, 타동사. 오케이. 내가 원하기 때문에 접속사. 한국어 배우는 것, 명사 적용법인 건 너무 뻔하죠. 내가 한국어 배우는 것을 원한다였는데 접속사 때문에 타자 떨어지고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 배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코리안의 여러 가지 의미,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중에서 얘 때문에 한국어가 됐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that sounds great가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냐? 한국어 배우는 것은 멋지게 들린다니까. 이 자리에 대신에 그러면 대신 뭐 대신 왔냐? 대신 to learn Korean 대신 왔죠. 또는 뭐 learning도 당연히 되겠죠. Learning Korean sounds great. 한국어 배우는 것은 멋지게 들립니다. Great 뭐 cool 된다 했고 뭐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뭐 wonderful도 있죠. Wonderful. 이런 거는요, amazing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joy your stay, stay부터 먼저 하면 stay는 일단 동사로서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죠. 머무르다. 그 다음에 이 머무름, 이러면 어색하니까 체류라 합니다. 체류. 체류.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고요. 당신의 체류를 즐기십시오.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당신의 체류를 즐겨보십시오. 근데 뭐 있는 동안 잘 지내세요. 이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 여기 표현이 뭐도 되느냐? Enjoy your stay 대신에 뭐도 되느냐? Enjoy staying in 코리아도 가능하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stay가 머무르다는 뜻도 있는데 enjoy 뒤에 오고 싶으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럼 머무르다를 머무르는 것 해야 되는데 enjoy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enjoy staying in Korea. 한국에서 머무르는 것을 즐기십시오. Enjoy your stay. Have a nice stay. Enjoy staying in Korea.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내가 한국어 배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원한다. 영어 순서대로 쓸게요. 나는 원한다. 한국 방문하는 것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이 자리에 대신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누가다, I want. What? 한국 방문하는 거. To visit Korea. 그 다음에 한국어 배우다. Learn Korean인데, 한국어 배우기 위하여. To learn Korean. I want to visit Korea to learn Korean. 오케이. 오, 투부정사 두번쓸수 있는데 얘는 명사적이고 얘는 부사적이죠. 이거는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 뭐 원하는데 한국 방문하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want 뒤에 왔으니까 to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여기 있네.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To learn Korean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learn Korean. Because I want to learn Korean. 전부 다 가능한 표현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린 씨와의 대화 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 방문한 이유를 묻고 있죠. 여자 1위, Miss Green,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Miss Green, why do you want to visit Korea? 그랬더니, because I want.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러죠. 뭐 하는 것을, 한국어 배우는 것을.
예, 그래서 woman 2가 because I want to learn Korean. 내가 얘 때문에 한국어 됐죠. want니까 to learn이고요. 그랬더니 그거 멋지게 들립니다. 뭐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that 생략하고 sounds great 나오죠. sounds cool, sounds wonderful. enjoy your stay, enjoy staying in Korea. 한국에 머무는 거 즐기십시오. have a nice day. trip 온 거, 여행 온거 아니라 했어. 그래서 여기 trip 있으면 이상하다 했습니다. 대신 stay.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지금 너무 빛이 반사가 심해서 글씨가 많이 날라갔네. 여기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